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야외 활동할 거예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짐작이 가겠지만, 맞습니다. 오늘 등산하러 나왔습니다. 저 산에 오는 거 너무 좋아요. 뭔가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니까, 네, 취미로 등산 자주 가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 되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 나왔어요. 뭐, 보통 그래도 등산 가면 누구랑 같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등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등산하는 거 영상으로 찍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등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힘든 코스로 안 가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인왕산인데 여기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한 10분에서 12분 더 올라가면 어떤 책방이 나와요. 더 숲 조소 책방이라는 곳인데 저기 책방도 하고 갓배도 하는 곳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20년 가을인가? 네, 그때쯤 문 연 것 같아요.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입니다. 일단은 인왕산 차락길이나 인왕산 숲길을 올라가야 돼요. 지금 숲길을 찾고 있어요. 인왕산 숲길 찾았다. 여기를 올라가면 돼, 마이크. 오, 둘레길. 둘레길로 가야 되나? 아, 벌써부터 헷갈리는데? 나 어디로 가야지? 저기 쭉 올라가면 카페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올라왔어요. 여기 가면 큰 길이 나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다 왔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문화복합 공간인데 카페도 하고 책방도 하고 이런 미술 작품 전시도 돼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 건물은 이미 5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원래 청와대 방어 목적으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돼서 여기 카페가 생겼어요. 이제 인왕산 올라가 볼 거예요. 지금은 여긴 한양도성으로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포부소나무래요. 연결돼 있어서. 우와. 아, 등산 너무 오랜만에 하나? 왜 이렇게 솜이 가쁘지? 아, 여러분, 저 실수했어요. 물병 안 챙겼어요. 물. 나 어떡하지? 아니, 음료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마셔버렸어요. 다 마셔버려서 이제 마실 게 없다. 아, 여러분, 저 체력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400m밖에 안 남았다. 나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뭐 껌이지.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야 돼. 드디어 다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성공. 여기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 여기 뷰 진짜 좋다. 서울 전체 다 보여요.
인왕산 정복하는 거 내가 혼자 촬영할 줄이야. 와, 해냈다. 내 자신이 좀 뿌듯한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내려가서 뭐 좀 마셔야겠다. 여러분, 저 다 내려왔어요. 편의점에서 물도 사고. 네, 오늘 재밌었어요. 뭐 혼자 등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오늘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저 이제 갈게요. 안녕.